11월 첫째 주입니다. 필리핀 선교 예배로 하나님께 1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듣는 말씀과 언약을 우리 현장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서밋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간으로 인도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자,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고 네, 신앙 고백드릴 준비합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자,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8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펼치세요. 친구들 찬송가 펼치세요. 589장입니다. 네, 에스더 준비됐고요. 자, 승하도. 자, 준비된 친구 손들어 볼까요? 우리 시원이 오늘 너무 일찍 왔고 예배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시원이. 예. 그다음에 우리 유주도 오늘 유주는 1등으로 왔어요. 예배에. 예, 세리도. 자,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 드립니다.
순서는 우리 유나엘 렘넌트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 유나엘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자, 친구들 나엘이 기도할 때에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에스더를 통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렘넌트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내 생각 다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유년부 친구 언니 오빠들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을 주신공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 성가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성경책 한번 찾아봅니다. 자, 한 절이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네, 성아 준비됐네요. 자, 친구들 준비된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에스더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손 내리고 집에 있는 친구들 준비됐죠? 자,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다음 순서는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헌금 드릴 거예요. 자,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영적 서밋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의 제목에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타임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인하고 현장에서서 누리고 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서밋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서실 홍명식 선교사님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오직이 각인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과 중심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들이 모이고 모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헌금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홍명식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혹시 우리 지난달 필리핀 선교 예배 때 선교사님이 주셨던 말씀의 제목 기억나는 친구? 뭐예요, 세리? 맞아요. 영적 서밋의 남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 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자, 오늘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네, 영적 서밋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 다 적어 놓고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선교사님 나오세요. 라고 우리 같이 불러 볼게요. 선교사님 나와 주세요. 선교사님 마이크를 풀어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혹시 안 들리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들리시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영적 서밋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좀 전할게요. 여러분, 아무튼 교회 오신 거 너무 환영합니다. 여러분, 더 잠자고 싶고, 더 놀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막 이럴 텐데, 우리 친구들이 그거 다 뿌리치고, 교회 오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귀향의 교회에 오셨으니까 우리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친구들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볼 때 절대 어리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한 영적 서밋의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또 낙심될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층에 보면요. RUTC 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친구들 사진들을 다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사진하고 다 갖다 붙여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친구들 놓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회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리고 여러분 꼭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시는데 요 중심을 보십니다.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요.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요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공부와 모든 방향이 거기에 맞춰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중심이라는 게 뭘까? 요 중심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 되었는데 아직 키와 몸무게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고개 아직 부족할 뿐이지 이미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서밋이에요. 이미 최고의 정상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심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눈을 열어서 쫙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보여드리고 그 중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중심이라는 얘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사명이 있는지 소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있으면 그 중심이 하나님 볼 때 나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교회 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사님이요 전에 쭉쭉 차 타고 8시간 이렇게 가는 거리에 산에 있어요. 되게 높은 산이에요. 거기 있는 교회를 주일날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 교회 식구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꼭 여기 바디오처럼 되게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이. 그랬더니 저기 있는 산을 넘어서 왔대요. 걸어서. 그래서 얼마나 걸렸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3시간이 걸려서 왔어요. 이러더라고. 그 산길을요. 꼬불뚱한 길을 산을 넘어서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려고 3시간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도시락도 싸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 또 3시간을 걸어서 집에 가요. 뭐 올적갈적 6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오더라고요. 저기 산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요. 되게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막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우리 유년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 중심이 뭘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몇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걸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말을 하기 전에 성교사님이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또 하나의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기도조에서 기도하고 우리 유전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 바규에서 저기 산티아고라는 지역에 가려면요. 8시간을 가야 돼요. 차 타고. 거기 가면 우리 하나교회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임마누엘 지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 계시냐면요. 에스더 목사님하고 마하나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밑에 딸이 있어요. 그 딸 이름이 제네시스예요. 여러분 제네시스가 뭔지 알죠? 성경의 맨 앞에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제네시스가 뭐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딸 이름이 제네시스인데 이 친구를 우리 유년부 기도 속에 있고 또 우리 필리핀 기도팀들이 와서 그 현장에 전도 캠프를 할 때예요. 그 친구가 전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구원의 길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 박래희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면서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네시스가 그걸 다 보고 있다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우리 교회에 전도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올 텐데 그 사람들한테 이 구원의 길을 내가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친구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걸 다 기억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그 마음에 그 친구의 중심이 보였어요. 아, 이 친구 하나님 볼 때 참 기뻐하겠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선교사님 눈에 이렇게 딱 보이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이 친구가 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리고 저 친구에게 그걸 하고 싶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였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저 친구를 이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선교사님 마음에 팍 이렇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가슴에 딱 품고 기도했어요. 지금은요, 대학생이 됐어요. 지금은 그
하나 임마누엘 교회를 리더하는 리더자가 됐어요. 근데요, 제가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엄마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에스더거든요. 에스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네시스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학교에서. 그리고 그 학교가 굉장히 큰데 그 학교의 학생 회장이에요. 회장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제네시스 보고 내가 너한테 대학 가는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UP대학을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교잖아요.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대학이 UP대학이에요. 근데 제네시스가 거기에 갈 수 있는 실력과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제네시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앞으로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변호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엄마 목사님이신 에스더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딸을 UP에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자기는 안 보내겠대요. 왜 안 보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딸을 놓고 교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엄마들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 같으면 내 딸이 공부 잘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목회자, 목사가 되는 것보다 그게 되는 게 더 좋아하잖아요. 되게 엄마들이. 근데 그 제네시스 엄마, 아빠는 그거 실패해요. 내 딸이 영적 서밋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대요. 중심이 하나님을 일하는 그런 중심인 사람이 되는 걸 더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 참 중심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꽉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이 낙심치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자,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보세요. 우리 중심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우리 윤현부 친구들은 중심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친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면요, 교회 많이 다닙니다. 근데 사실은 아는데 영적인 사실은 몰라요, 사람들이. 필리핀에도 교회 많아요. 천주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 갑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실상과 허상 여러분 아시죠? 실상은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허상은 뭐예요? 지금 눈에 다 보이는 게 이게 나중에는 나와 상관없이 전혀 가치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허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대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전파가요. 한국에서 여기 필리핀 바기오로 이렇게 전파가 막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 전파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참 바보예요. 하나님은 이 전파보다 더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안 보여도 분명히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실상이라 그래요. 사단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도 그렇고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아는 친구들이구나 라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친구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의 확신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확신이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을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세례요한이다, 선지자다 뭐 다른 얘기 했어요. 그거 다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중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날마다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중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에 안 가고 사단한테 종노릇하지 않고 멸망받고 재앙받고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계속 원하고 계세요. 그 중심이 우리 친구들 속에 있으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그런 중심 가지고 싶죠? 자,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중심이 영적 사실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체험하고 생명을 가진 사람의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리 친구도 꼭 그런 친구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와 순교를 아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의 답이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집에서 살아라, 판사 의사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신 갖고 생명 가진 이게 그게 하나님이 잘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 서밋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리 그냥 그 친구들. 자, 우리 선교사님이요. 선교사님한테 아들이 한 사람 있어요. 꼭 우리 윤영구 친구들만한 그 나이에 우리 아들이 한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선교사님이 밖에서 전도사형 막 하고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은 항상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냐면요. 선교사님은 우리 아들이 잘 때 잠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때까지 계속. 그래서 우리 아들은 자다가도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머리를 이렇게 내밀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또 자요. 이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꼭 우리 유년부만한 친구 요 나이에요. 1학년에서 2학년 고 사이니까 1학년 고 사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느 날인가 성사님이 다 사형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날이 컴컴했는데도 아들이 안 와요 집에. 저녁을 먹을 시간 됐는데도 안 와요.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막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늦음막돼서 집에 오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유년부 친구들이. 부모님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얘가 납치를 됐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하나가 이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물어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이 어디 가서 게임을 막 한 종일 하고 왔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야단을 쳤어요. 종아리를 그냥 때렸어요. 선교사님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들은 저녁에는 항상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고 자는데 그 매맞고도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머리를 내밀고 기도해달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물어봤어요. 왜 늦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의 집에 간 거예요. 학교를 끝나고 친구 집에 잠깐 갔는데 친구 집에 탁 들어가니까 저 대문에 그 문에 빨간 부족이 확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그리고 거기 막 그 말린 고기가 걸려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야 너 저거 무상승배야. 저거 귀신 부르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막 늦어진 거예요. 막 그 친구한테 막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밥도 먹고 뭐 저녁에 밥은 먹고 가라 그래서 엄마가 해서 그래서 그 친구 엄마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늦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아우 내가 마음이 얼마나 미안한지 아들한테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한 자식은 진짜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버지와 엄마가 그렇게 화가 안 났을 텐데 왜 그걸 그랬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되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 그래도 이 아이 속에 우리 어릴 때 저 아이들 속에 그래도 복음을 계속 했더니 저 아이 속에 조금이나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중심이 좀 들어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마음에. 그럼 우리 윤영구 친구들은 절대 어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도 살릴 수 있고 또 여러분 부모도 살릴 수 있고 심지어는 밖에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은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여기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대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그걸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 중심이
우리 친구들 속에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줘야 돼요. 왜요? 귀신 들리고 각종 병 들고 지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중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하라? 제자 삼으라 하겠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같은 거예요.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동사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이 사실들을 아는 우리 윤영부 친구들이 되도록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 윤영부 친구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면 또 교회를 가면 어디를 가든 간에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여러분은 기도하고 또 기도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무릎 꿇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영적 서밋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럼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영적 서밋으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맞아, 영적 서밋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배경광 마음에 뭐가 있는지, 김예건 생각 속에 어떤 게 있는지 그거 보신다라는 거야.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정유주처럼 언제 끝나죠? 이런 마음 하나님 보신다는 거야, 유주야. 오늘 똑바로 앉으세요. 정유주는 오늘 말씀 다 적고 가세요. 자, 우리가 적고 듣는 게 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유년부 말씀 들으면서 적고 읽고 말하지 않으면 각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사단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잘 정립시키는 것이 지금 이 시기예요. 자, 오늘 말씀 청교사님이 첫 번째 영적 서밋의 중심을 보는데 첫 번째 중심이 뭐라 하셨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 영적 사실 아는 자라 하셨어요. 아직 못 적은 친구 지금 적으세요. 1번. 영적 사실을 아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나 안 믿나 그거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란 건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허상이라고 하셨죠. 실상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걸 믿는 걸 보고 실상이라 하셨어.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아는 자.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 하셨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서밋타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이 체험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을 가진 자.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하는 자를 보고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아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 하셨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 가족들, 친척들, 또 우리가 선교지로 기도하고 있는 필리핀 현장,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뭐예요? 아는 사람. 여섯 번째. 지원이 뭐예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또 듣고 싶어요. 이렇게 올바르게 알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 에스더 일곱 번째 뭐야?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맞아. 세계복음화. 이삼신나라 오천종족. 박시원 손 들었어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박시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 미션 조사를 또 미션 줄게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거 나는 첫 번째, 내일 월요일이죠. 그러면 나는 영적 사실 아는 영적 서밋 정유주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서밋 타임 보내면서 영상 찍어 보내지요. 그때 그리스도 고백하기 전에 앞에 나는 영적 사실을 아는 영적 서밋 최민호야. 화요일에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 서밋 정유주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 선교사님이 이번 달에 우리 일곱 가지 또 이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영적 서밋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매일매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리자 집사님 나오셔서 이번 달 우리 필리핀 특강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2주 전에 하나님께서 TCK 랩런트를 한 명 우리 유년부에 보내주셨어. 이 친구도 엄마가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라 하셨어요. 이 친구 이름 뭐였지? 우리 2주 전에 왔었어. 최윤애예요. 최윤애. 윤혜에 이번 주는 오지 못했지만 다음 주 올 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필리핀 TCK 랩넌트이기 때문에 기도 좀 이름 적으세요. 최윤혜. 이번 주에 우리 랩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최윤혜 랩넌트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리자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 특강을 하기 전에 우리 랩넌트들 필리핀 선교 적금 모아온 거 앞으로 가져다 주세요. 선교 적금통 앞으로 내어주세요. 오늘 깜빡하고 못 갖고 온 친구는 다음 주에 가지고 오면 돼요. 김승아. 알았지요? 박시원 다음 주에 가지고 오세요. 우리 준범이는 가을이 것까지. 뭐야? 두 개야? 아, 선생님 거. 자, 이제 우리 리자 집사님 나오셔서 특강하실 건데 우리 필리핀 타갈로그로 안녕하세요. 뭐라고 했었을까? 까무스타. 자, 우리 나오실 때 인사합니다. 까무스타. Hello, remnants. 안녕하세요, 렘넌트들. 오케이, okay, so for today, we will be talking more about the Philippines. 자, 오늘도 필리핀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before that, let's confess again Joshua 23:5 first.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 23장 5절 보도록 합니다.
And you will take possession of the land.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With this covenant, let's think about the Philippines and really take possession of the Philippine land. 아, 우리 이 말씀이 필리핀 현장에 성취되어지길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So let's begin again with the Philippine words and phrases. When you say hello, 자, 우리 필리핀 말로 And how are you? You can say 그무스타.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그무스타. 그무스타. And for this morning, when you say good morning, you can say 마간당 오마가. 마간당 오마가. 좋은 아침입니다. For good afternoon, you can say 마간당 하폰. 마간당 하폰. 오후 즐거운 오후 되세요. For good evening, you can say 마간당 가비. 마간당 가비. 저녁 인사예요. 마간당 가비. When you want to say thank you, you can say 살라맛. 살라맛. 감사합니다. And you want to say goodbye, you can say 파알람. 파알람. 안녕. Or you want to say sorry, you can say 파센샤. 파센샤. 미안합니다. 파센샤. And for the phrases, let's learn again. If you want to ask what is your name, you can say ano ang pangalan mo? Ano, ano ang pangalan mo? Mo.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Then or you can say who are you? Sino ka? Sino ka? 누구세요? Sino ka? When you want also to ask where do you live, you can say saan ka nakatira? Saan ka nakatira? 어디 사세요? Saan ka nakatira? So I hope these words and phrases you will really remember. And this will be very useful when we go to the Philippines and do missions and evangelism. 우리가 필리핀 선교여행을 갔을 때 요 요걸 외우고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nd for the gospel that we proclaim, in Tagalog, it says, Jesus is the Christ. In Tagalog, it is, Si Jesus ang Cristo. Si Jesus ang Cristo. Si Jesus ang Cristo. 예수는 그리스도. Si Jesus ang Cristo. To continue, let me show you again the map of the Philippines. With the three large islands, Luzon, Visayas, and Mindanao. 자, 필리핀 지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큰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고, 파란색은 루즌, 노란색은 비사야, 빨강색은 민다나. 세 군데 기억하고 있죠? So remembering these places, I think we can think more about the Philippines. 아,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또 볼게요. And seeing this picture, today I will be sharing one unreached group from the Philippines again. 오늘도 우리가 필리핀의 미전도 종족 한 군데를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Today, it is about who, sino, Maranao, Lanao tribe. 누구냐면 마라나오, 마라나오 족이고 라나오, 라나오. 마라나오, 라나오. 마라나오, 라나오. Looking at the map, first I have shared from Agtakabaluan in the Luzon part and then the Hanuno in the Visayas part and today the Maranao, Lanao is from the Mindanao part. 자, 우리가 세 군데 알고 있죠. 아그타족은 루전 지역. 그다음에 두 번째 하누노는 비사야. 그리고 오늘 볼 곳이 세 번째 있는 민다나 지역에 있는 아까 마르나오 족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있는 족입니다. So the Maranao people in Mindanao, they occupy that red part in Mindanao. 그 마지막 세 번째 빨간 부분에 있었던 그 민다나오 그 속에서 속신 빨간 지역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이제 민족을 볼 거예요. This Maranao Lanao group is only reported in the Philippines. 마라나오 족은 오직 필리핀에서만 보고되어지고 있는 미선도 종족입니다. Where can we find them? They are
like inhabiting, living around the Lanao Lake. 라나오라는 그 호수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And they live in these houses and they call it Turugan. 아, 그리고 이게 이제 토로간이 그 지역의 전통 가옥입니다. 토로간. And these pictures show like where the Maranao people lives. And like as you see, they are around the waters. 아, 이 마라나오 민족들이 어디에 사는지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물이랑 호수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And how they live is through farming and fishing. 그들이 어떻게 사냐면 농업이나 어업을 하면서 농사 짓고 물고기 잡으면서 살고 있어요. Maranao people do these things for their clothing. They have colorful and beautiful. 아, 이 사람들의 옷의 특징이 굉장히 clothes.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They can do weaving. 아, 이게 직조, 씨실, 날실 이렇게 해서 옷을 지어 입는 요 물레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저거. 하여튼 이거 천 짜는 겁니다. This group or tribe also is very good in metal work. 아, 그리고 금속 공예에도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네요. And this picture this symbolizes Maranao art. 아, 그리고 마라나오 예술의 요게 상징이 요 모양이라고 합니다. But this picture it tells something about spirit and good luck. 아, 이게 영적으로 좀 이제 부적같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나 봐요. Maranao also has their own music. And this instrument, kulintang, is the thing that they are using. 아, 그들이 사용하는 kulintang이라는 악기라고 합니다. 이게 악기래. They also have their own dance. 그들 모두 춤을 추는데요. And yeah, the kapa malong-malong, pagaper, kinakulangan, and singkil are like the names of the dances, Maranao dance. 아, 춤 이름 같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싱킬, 싱킬이라고 춤을 춘대 이름. Okay. Let's go to what are the beliefs of the Maranao non. 마라나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는지 볼게요. Actually now, because they're in the Mindanao part, mostly are Muslim. 아, 그 세 개 파트 중에 제일 아래 있는 그 민다나오 그 섬 지역은 무슬림이 다른 데보다 좀 강한가 봅니다. But they are still having traditional beliefs. 아, 그렇지만 여전히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그 신들은 믿고 있대요. And these people are very superstitious. 아, 맨 똑같이 미신을 굉장히 예, 믿고 있다고 하네요. And they believe well about the amulets, like these things. 부적에 부적. 우린 종이에 쓰는데 저렇게 부적을 저렇게. To give good luck for them. 행운을 원하기 때문에 저런 부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And not too long. Around Maranao places, there was Marawi War that happened. 아, 이거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마라위라는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 지역에서요. 마라위 전쟁. And this is like inevitable. It will really happen because the people doesn't have Christ. 아, disaster really happened. 여기 재앙도 일어나고, 네,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한 것들이 일어나네요. That's why these Maranao people really need Christ and be back to God again. 마라나오 이 민족 또한 역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Holding today's message from 오늘 메시지처럼요. I pray that our remnants truly think about what God desire for the Maranao people. 아, 이 마라나오 이 미 전도 종족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finally, let's truly become the spiritual watchman, spiritual doctor, and spiritual ambassador who can bring only Christ
예수님이 to the people in Maranao. 마라나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인 대사로 우리가 서도록 해야 됩니다. And finally, 마지막이에요. Last time I asked you for like a mission. 미션이에요. Did you do that? Last time about the two tribes. What small something can you do maybe to reach them? Today, for the Maranao tribe, you can answer this question. What can I do to reach Maranao Lanao tribe? 오늘 우리 공부했던 마라나오 그 민족에게 미전도 종족인데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것을 미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모에소 감사합니다. 맞아, 살라맛 잘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지금 소개 받았던 민족의 이름이 뭐라고요? 적으세요. 마라나오 종 민족이래요. 마라나오 미션 마라나오 이 종족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총무 권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실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감사해요. 거리에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빨갛고 노랗고 그렇죠 그죠? 정말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집중 훈련 할 텐데요. 반별로 선생님과 함께 가을 여행 가면 됩니다. 자, 추가로 광고 다시 할 텐데요. 선생님이 먼저 오늘 우리 유년부에 새 친구 왔어요. 저 멀리 농공에서 온 새 친구가 있어요. 우리 강다윤 랩넌 탑으로 나옵니다. 강다윤 랩넌트는요, 농공 비센터에 예배드리는 랩넌트인데요. 우리 2학년이에요. 자, 우리 강다윤 랩넌트. 오늘 맛있는 간식을 주고요.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강다윤 랩넌트 두고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유년부에 다윤 랩넌트를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윤 랩넌트를 두고 하나교회 유년부 모든 선생님과 랩넌트들이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배경 되어지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다윤이가 영적 사실을 책으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 학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랩넌트로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